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안을 확정합니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8원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쇄신 의총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김남국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무소속으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공동대응 방안 등을 의제로 한 한미일 정상회담도 진행됩니다. 당정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하기로 하면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간호사협회는 거부권 건의에 반발하는 규탄 성명을 내고 발언 책임자들을 단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반격을 준비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올해 안에 러시아가 패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방이 지원한 무기는 러시아 본토가 아닌 영토 수복에만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14도, 부산 15도 등 어제보다 1에서 2도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27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는 등 이번 주에 여름 같은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